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반다이 다이넥션 오메가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존나게 큽니다. 그냥 반다이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존나 큰 디지몬이 아닐까. 야, 테리하고 맥주가 괜찮아. 되게 잘 나왔어. 아, 근데 우주도 딱 적당하고 지금 여기 아직 블리스터 있어가지고 잘은 안 보이는데 베이스도 이뻐. 45cm 대가리까지 40cm 뿔까지 45cm 대가리까지는 40이네. 야, 1kg가 넘어. 1021g 플라스틱 덩어리라서 무게에 대한 기대는 1도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가지고 놀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겼어요. 눈깔 초롱초롱한 거 봐봐. 밝은 눈이네. 밝았냐? 아니야, 쟤는 뿔이 있어. 개개끼야. 워그레이몬하고 메탈 가르몬이 합체를 한 거예요. 디지몬계의 베지트? 근데 약간 이... 오, 야, 관절 좋네. 팔의 시퀀스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볼트론 내가 솔직히 다이넥션이라서 기대를 안 했거든? 근데 아,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어. 일단 눈깔 초롱초롱한 것부터 졸라 마음에 들어. 맑은 눈이야. 자, 그러면 친구시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얘는 엔간하면 안 자빠져. 뭔가 얘가 낭창낭창한데 너무 지진 않네. 아, 좋네. 근데 낙창낭창하긴 하다. 낙지야? 낙지는 아니야. 아, 낙지는 아니야? 자, 그럼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야, 이 크기에 히어로랜딩이 되게 멀쩡하게 돼요. 아니, 나는 근데 쟤 볼 때마다 허리가 왜 이렇게 위태 보이냐. 다이어트를 너무 한 거야. 얘가 훌라후프 다이어트 됐네. 훌라후프 자국이야 이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디지몬을 안 보고 우리는 포켓몬을 봤잖아. 그치. 일본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기준에 포켓몬이 넘버원이고 얘가 콩라인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치. 디지몬 빵도 더럽게 안 팔렸었어. 어떻게 보면 똑같이 몬을 쓰는데 아예 결은 달라. 그렇지.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모험이나 이런 걸 다룬다면 얘네는 진짜 뭐 세계 평화를 지키고 사이버 세상을 지켰나? 그렇지 않나? 아무튼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결이 달라요, 결이. 아, 내가 그런데 디지몬은 모르는데 엔제우몬이 이쁜 건 알아. 그러니까 솔직히 관절 같은 거 보면 다이넥션 치고는 좀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라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얀색이 조금 불안한 게 있어. 황변. 황변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근데 뭐 황변은 좀 미래 이야기니까. 그렇지. 풀모장을 한 모습입니다. 야, 근데 얘는 쩐다. 존재감 좆된다 그냥. 존재감 개쩔어. 일단은 손맛 괜찮고 낙지 없고 존재감도 있고 무엇보다 테일이하고 매튜가 같이 있거든요. 저는 얘네들이 인질인 줄 알았더니 화채야. 근데 소체 자체가 존나 훌륭해 진짜. 야, 솔직히 망토는 망토 졸라 간지나. 재질이 졸라 고급스러워 망토가. 너 진열할 때 망토 하고 진열할 거야 안 하고 진열할 거야? 난 하고 할 거야. 그래? 나는 망토는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부동산이 구겨놔야지. 아, 그럼 딱 구겨지잖아. 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다이넥션 중에 짱. 그 내가 알던 다이넥션이 맞냐 이거? 진짜 내가 알던 다이넥션이 맞냐? 가슴이 존나게 웅장해진다 이. 그러면 같은 회사의 울트라맨과의 비교입니다. 야, 근데 대체 울트라맨 왜 만든 거냐? 아니, 포징을 왜 이렇게 병신같이 잡아놨어? 아, 뭐 잡으면 잡힐 것 같아? 근데 쟤는 눈에 불 들어온다? 우와, 와, 멋있다. 형이랑 왜 이렇게 닮았냐? 개새끼야. 아니, 제가 진짜 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욕을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 아, 저 새끼가 자꾸 욕을 하니까 유도를 해요. 안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반박시 내 머리. 둘 중에 뭐 할래 하라면 당연히 울트라맨 할 거지. 아, 오메가몬. 이건 너무했다. 그러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그런 느낌? 아니, 포징 좀 이쁘게 잡아줘 그래도. 얘를 갖고 포징 어떻게 잡아. 스페셜 광선 쏘는 거 한번 해야지. 이거는 막 파괴 포즈 같은데. 아, 근데 솔직히 얘는 소장 가치가 있어. 내가도 그래. 나 얘는 앞할 것 같아. 얘는 진열할 것 같아. 이게 존재감이 엄청나. 근데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어. 진짜 앞으로의 다이넥션도 괜찮게 나올 거란 뜻이거든 이렇게 나오면. 방심하지 마라. 우리의 상대는 반다이다. 아, 내가 뭐 설마 또 뭐 이렇게 나오겠냐. 저번에 폭력 그 맞아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거는 맞아본 게 아니라 찔려본 거지.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반다이 물건 중에 아마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아 얘가. 근데 진짜 개쩐다. 아니, 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오버리보다 크다잉. 야, 매튜랑 테일이는 따로 팔아먹을 만한데 저걸 넣어 수준에. 내가 볼 때 이거 있잖아, 분명히 요거 잃어버려가지고 요거 따로 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매튜랑 테일이. 내가 볼 때 둘 중에 한 명만 없어도 가격 거의 반절로 똑같을걸? 에이, 반절까지는 아니지. 그럼 얼마나? 한 3분의 2? 아, 111이구나. 111. 진짜 오랜만에 리뷰를 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워낙 전작들이 화려해가지고 아마 메탈 빌드가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딱 그냥 그 정도만 하고 말았는데 얘는 할 게 많아가지고 좋았어. 그리고 무엇보다 망토를 끼고 테일이에다가 매추까지 어깨에 지고 거치대 하나 없이 서 있는 게 너무 좋아,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들 퀄리티가 생각보다 존나 좋아요.
없죠.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아니 내가 딴 데서 만든 애가 그랬다면 이해를 가는데 이 둘이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 반다이인데 저 조그만 놈들도 다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어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반다이가 맞나 아니면 실수인가? 반다이 실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치 실수. 아니 잠깐 근데 이 정도면은 어워드 순위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네. 미리 안 찍길 잘했다잉. 그러니까 원래 올해 로봇 어워드를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순위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볼 때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문제 뭔지 알아? 이 로봇가 아니야. 취급 회사에서 그래. 슈퍼로봇도 아니고 리얼로봇도 아니야. 슈퍼로봇에 넣어줘라 그래도. 그러니까 번 외로 넣어야 돼. 번 외. 그리드맨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지. 일단은 오보리에게 꿀리지 않는다는 건 나 이게 너무 좋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오보리는 올해도 이뻐. 오보리는 마스터피스야. 아마 조만간 용펀맨 진심 리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로봇 쪽에 짬밥이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로봇 리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3년 가까이 짬밥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자식의 진심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기믹을 다 찾아가지고 해볼 생각이에요. 물론 하다가 힘들면 개발이나 두루치기한테 짬 때릴 거긴 한데 특히 마그로스 계열을 좀 많이 해보려고요. 어휴 그럼 우리 또 개발이 선생님께서 나서 주셔야지. 그렇지 우리 개발이 선생님. 개발이가 미래다. 추노 가야겠네. 분명히 이 영상을 보면 얘가 또 어디론가 사라질 거야. 잡으러 가야지. 잡으러 가야지 그치. 자 그럼 용자였습니다.